오늘은 3일차인데 어디 한번 가보죠. 헌팅? 이게 뭐지? 아. 여러분 뭐 감마값 괜찮죠? 잘 보이시죠? 저게 빨간색 하트가 뭐지? 빨간색 하트가 저게 심장인가? 그리고 역십자가 빨간색이 사탄이고 천사. 아 그리고 아 그것까지 깨야 네 개가 되는구나. 결국 네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긴데 각 캐릭터마다 개빡세겠네요. 가죠. 오늘은 아이작으로 천사 깨기 가겠습니다. 베이스먼트 1. 생각보다 쉽게 깰 수도 있어요. 방송 보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죠? 아, 얘 그거 뭐지? 하트 먹으면 쉴드로 바꿔주는 애. 대박. 개굿. 30프레임도 뭐 볼만 하실 거예요. 네. 어차피 유튜브가 싱크가 밀려버리면은 내가 또 작업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하는 것도 30프레임밖에 안 돼서 의미가 없고. 어? 잠깐. 아직 먹지 말아봐. 기다려. 어, 이거 좋다. 이게 멀리 있는 하트도 지가 먹고서 다시 일로 와서 뱉으니까 정말 좋죠. 먹고 여기다 뱉어. 그렇지. 어? 검은 하트도 뱉네? 오 사기다 이거. 아, 이것도 거의 사기급이야. 요것도 거의 사기급이야 진짜. 일단은 쉴드보다는 검은 하트가 더 좋으니까 쉴드를 하나 먹어주고 안전빵으로. 아 쉣. 어피 반 칸밖에 안 다네. 쟤는 원래 한 칸 다는데. 아니 얘네 폭발하는 애 아니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쟤 진짜 싫어. 너무 싫어요. 자 검은 쉴드는 쉴드가 다 까지면은 그 순간에 방 전체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크로노미콘 효과 굉장히 좋죠. 비밀방은 어디인지 느낌이 딱 오죠. 1급은 하나 둘, 셋, 3분의 1인데 보스방을 가기 전에 1급, 아니 비밀방 먼저 가죠. 요러면 1급까지 찾을 수 있죠. 나이스. 게이딩이고요. 스플래시 알류만 이용하면 이거 오케이. 5원 딱 5원이죠? 더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5원 딱 벌었고 1급 비밀방 딱 먹고 다음 탄에 게이딩이다잉.
상당히 괜찮은데? 아, 반 칸짜리는 하나 더 먹어야 돼. 네. 맞아. 느낌을 좀 보자. 이 위에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어디 보자. 폭탄 다 써야 되나? 제발.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오케이. 어, 다행이다. 하나 세이브. 어, not bad. 초반에 아주 탱키해요. 굉장히 나쁘지 않고. 아, 나 얘 진짜 싫은데. 전체 데미지 오케이. 괜찮다. 어차피 피가 더 많이 달기 때문에 차라리. 아, 얘 진짜 싫어. 아, 저기 돌진 몬스터가 제일 짜증나. 오 쉣. 오케이. 아 진짜 그러지 마라. 아오. 아이작이 짜증나는 게 밀치면은 각도가 좀 변경돼서 온다고. 아 체력 빠방하고 좋다. 조합 괜찮네. 저게 밀치려고 때리잖아? 그러면은 약간 휘어지면서 나한테 부메랑처럼 와. 되게 잘 만들었어. 예, 네, 잘 만들었어. 자 다음 라운드. 아우 피 진짜 개빵빵하고. 이거 피 관리만 좀 잘 들어가면 이번에 수혈기 터치면서 상점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점템이 좋은 게 많더라고 보니까. 침착해야죠. 천사방 깨야 되기 때문에. 반칸 드시고. 그렇지. 빠방하게 채워주시고. 어, 폭발하는 애들이죠? 이거 잘만 터지면 나쁘지 않은데. 제. 근데 화나면 막 터지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이 정도면 뭐 깔끔하죠? 오케이. 이건 괜찮다. 깔끔하게. 이제 마크 안 하냐고요? 마크는 당분간은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프리시컬도 해야 되고. 지금 보스방 가면 악마방이 무조건 나오는데 근데 악마템 중에 좋은 게 좀 많이 생기고 천사방이 너프를 먹어서 이제 굳이 천사를 갈 필요가 없어졌어.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 오 쉣. 아하이. 조심해라. 자, 잘 좀 유도해야죠. 오케이, 안쪽으로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터치기만 하면 되겠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각 좋아. 오케이. 좀 다 터졌네. 이제 비밀방의 가능성이. 가만있어 봐. 요 위에. 요 위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일로, 일로, 오른쪽! 야, 10% 가다니. 오른쪽으로 오라니까, 이 자식. 여기 오른쪽 체크해봐야 돼. 침착하게. 아, 뭐야. 이게 아니네. 폭발하는 애 아니야. 폭발하는 애 특징이 뭐냐? 랜덤인가? 눈 하나 감고 있는 애들이 좀 폭발하던데. 이건 팔이다, 팔이. 그죠? 이거 팔이. 네, 팔이고. 눈 하나 감고 있으면서 약간. 눈 다래끼는 아내. 예, 눈 다래끼는 아내가 그거야. 아, 눈물을 안 흘려? 그럴 수도 있겠다. 눈물 안 흘리는. 얘네 호구. 그죠? 방귀밖에 못 끼고요. 방귀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 아, 나 이 생각 못 했네. 저 하트가 뭐였지? 아, 방칸 하트. 내가 먹어야겠다.
아케이드가 없나? 아케이드 없으면 안 되는데. 아케이드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다 팔이죠. 눈 하나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 안 흘리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닌데? 아닌데? 봐봐. 방 뭐였어? 터졌어. 방금 터졌어. 뭐지? 얘도 확률 있나? 야 이쪽으로 가봐. 자기가 터지면 자폭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 터져야 되는데 쟤. 제발. 터져 지금. 지금. 아 깝. 각이 안 나왔어.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다고. 이거 이 저 뭐야? 그것도 없고. 1급을 따야겠다. 아니 1급이 된다. 비닐방을 따고 열쇠 나오기 기대해봐야지. 아 약이 뭐지? 아이고 아깝네. 어쩔 수 없지. 하... 일단 가시방 가자. 젠장. 이러면 매우 안 좋아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아, 일단 보스방 가서 악마 거래를 좀 생각해봐야겠다. 악마 거래 하고 몬스트로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깔끔하게 한 대 맞고. 오케이 방역딜로 정리하고. 아 쉴드 먹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어차피 거래할 거이기 때문에 이득이죠. 쟤 왜 저러냐 쟤. 쟤 왜 저래 쟤. 닭다리 하나 버 걸렸어. 케인이 사실 좀 사기였는데. 케인이 럭키풋 입고 동전 갖고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상당히 좋았죠. 데미지도 세고 체력 약한 거야. 뭐 체력이야 늘리는 거 워낙에 쉬운 게임이라. 악마방 열리고. 아 뭐야 씨. 아 안 좋은데. 제 사탄이 근데 왜 머리 위에 열쇠 구멍이 왜 있냐. 설마 열쇠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터져보자. 그딴 거 없네요. 사탄 앉아있는 자리도 터지긴 터지던데. 근데 아자젤이 사기... 그쵸 아자젤 사기인데. 리겜 라비린스 리겜. 오케이 좋다. 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안티 그래비티 티어? 예 무중력 무중력 눈물이고 티어적.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안티 그래비티. 아 모아서 쏘는 거구나. 이게 지뢰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산탄처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쓰기 나름이지 뭐. 야 이거 그건데 그거? 야 이거 그거잖아. 저기 뭐야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인가 거기 나오는 걔 있잖아. 걔 뭐냐 걔 막 곱백머리 하는 새끼 있잖아 그거. 걔가 쓰는 거야. 아 무한의 검증인가. 맞아 그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금빛가가 뭐야? 이거 뭔가 좀 근데 쓰기가 좀 그렇다. 아이씨.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게 눈물이 크면 괜찮은데 불사 한번 깨보자. 아 재민이! 재민이 상대로 괜찮죠? 재민이 알아서 먹기 때문에 팩맨이야 팩맨. 아 재민이 재민이는 재민인데 근데 와 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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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아 잘 먹네. 밥을 잘 먹어야지 얘가. 어 근데 이게 탄 그 뭐지? 탄 소모 자체가 없다. 딴 데 쏠 겨를이 없네. 어차피 이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어 연사 빨라졌어 연사. 무한대고! 빠! 샷건 괜찮네. 무한의 뭐 검제라 그랬나? 어 그거 이게 막. 근데 이런 스킬은 보통 많이 나오잖아. 무협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주변에 있는 그 검 같은 거를 공중에 딱 띄워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이기어검으로 날리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아 매우 좋지 않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아씨 차라리 저걸 할 바에는. 아 연계소문에 연계소문에 나온 건 그거잖아. 막 칼이 막 뮤탈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팍팍팍 하고 세 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폭탄이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 안 나오면 존망이야 저기는. 차라리 저기서 폭탄이 나오면은 한 번. 아 이거 비건데. 전망 여기 기대해봐야겠다. 여기 오케이 비닐방 콤보 열쇠 폭탄. 어! 트랜센댄스! 자 이제 오케이 이제 날아다니죠? 개사기템. 네 상당히 좋아요 이거. 개꿀 개꿀. 와 여기 선택하길 잘했다잉. 그죠? 괜찮아지고 있어. 상황이 되게 좋아요 지금. 게임 비벼집니다. 이거 게임 비빔각이야. 비빔각 아주 좋아. 황상을 깔까? 아니면은 상점을 열까? 황상? 상점? 황상? 상점? 아이씨. 어떻게 하지? 황상! 야 황상 가자! 황상! 어 페이스! 데미지 리듀션. 나쁘진 않는데 일단 상황이. 이 정도면 괜찮죠. 동전 어차피 세이브하는 그런 각이고. 폭탄 아끼자. 평타 평타 평타.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쉴드까지. 룩이 좀 괜찮아졌어요. 룩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어요. 화! 나쁘지 않은데. 우와 이렇게 다중으로 여기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거 쓰기 나름이야. 진짜 쓰기 나름이야 이거. 오케이. What? 벌써 터진단 말이야? 일단 뭐 불백을 먹어야 되고. 어 룩 괜찮다 해. 열쇠 열쇠 열쇠. 하트는 의미 없는데. 나쁘지는 않는데. 피 있으니까. 나이스 게이드. 이걸로 한번 부활 상황 만들어주시고. 너희들은 포위됐다. 항복해라.
들어갈 때 피는 안 단 거는 얘가 공중부양이 판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땐 피가 안 달아요. 나올 때만 피가 답니다. 예. 피가 안, 아예 안 다는 게 아니에요. 피격된 거죠.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와!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피격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연사 좀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야, 받아라! 야! 혈사포 이거 먹으면 글쎄요, 그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에 혈사포를 먹는다고? 가능해 그게? 무한의 검제, 무한의 검제. 네가 과연 내 검을 피할 수 있을까? 자, 몇 개씩 날렸다가 상대가 돌진해 온다. 쭈! 나쁘지 않아. 상당히 멋있었어. 티어져, 굿. 연사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오케이. 유. 그냥 R 하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어? 내 주종목 나왔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 어떤 이제 보였다. 열수 두 개 나이스 게이득. 일단은 보스를 깨자. 오! 맞았어! 오! 괜찮은데? 아, 나 무스바 노뎀지 실패. 오! 오! 악마방 안 나오겠다. 아, 이거 아쉽네. 좀 약간 침착하게 할걸. 얘가 근데 극혐이다. 이거 무속경이었어, 얘가. 형방. 상점. 아, 저거 별로 안 좋던데, 저거. 뭐냐, 이거? 피격시 먹을 것 같아. 잠시만요. 암내시야. 암내 걸렸네. 아. 아, 좀 솔직히 좀 별로긴 해. 예, 솔직히 좀 별로긴 한데. 암내시 투지. 좀 먹어놔서. 뭐냐 이거? 링거 맞고 있네 얘가. 니들 그거 아냐?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칼이랑 같이 먹으면? 아 설마 칼! 칼이 설마! 야 그거 진짜 무한의 검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칼이랑 그거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칼이랑 되면 야 구경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 블랙시키기 전에 빨리 나와 야 광고 한 번 했으면 나가라고 티키가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광고를 할 거면 나한테 돈을 주고 해 임마 아 이런 씨 너 때문에 노댐지 실패했잖아 네 게임에 있다 이게 맞겠다. 에이, 이거 붙은 거 같아. 이러고 있나. 어, 이거 시작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광고 한 번만 더 하면은 블랙 시킵니다. 예, 내가 뭐 안 보고 있는 줄 아나. 야, 광고 할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했으면 그만해. 어? 뭐 좋다고 씨. 와퍼 나이스 개사기 템 하나 떴다 저거 어제도 한번 왔었는데 어떤 놈이 막 계속 광고하던데 걔는 말도 안 통하고 아주 에이, 저, 기분이 좋지 않아 매우 좋지 않아 무료 광고 1회 건 써도 되냐고요? 야 이러다 나 포주 되는 거 아니냐 포주? 어? 아 여기 왜 안 돼? 아 기분 나빠졌어 리겜 아헤 진짜 어허이 두방째 해방 맞았어 기분 나빠 안해 아 이 아이템 기분 나빠 안해 팔이야 기분 나빠 다시 오케이 배치 좋아 배치 좋아 여기다 근데 뭐 하는데 저런 광고하냐 알바? 알바 하는 거야 알바? 그런 거 시급 얼마 하죠? 하면은 응? 이거 뭐지? 당연히 돈 주겠지. 톡시 스플래시. 아 이거.